안녕하세요, 로켈입니다. 오늘은 최근에 구매한 니트들 보여드릴 건데요.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액세서리는 안나루이사 제품이고요. 저의 특별 할인 코드로 10% 할인 적용해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자라입니다. 꽈배기 니트를 하나 구매했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니트들을 보니까 꽈배기 니트는 없더라고요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사실은 매장에서 한번 입어봤거든요. L 사이즈로 조금 여리여리 크게 입고 싶어가지고 매장에서는 L 사이즈를 입었었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았어요.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야겠다라고 집에 와서 며칠 후에 보다 보니까 L 사이즈가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안 되겠다, M 사이즈도 품절 날 수도 있겠단 마음에 M 사이즈, 원래 M 사이즈 있거든요, 주문을 했습니다. 좀 여러 스타일의 꽈배기가 믹스된 그런 니트고, 일단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. 입어볼게요. 짜임이 보면 좀 굵은 편이라서 굵은 부분이 조금 가슴이 커 보이는 듯한 느낌이 스스로는 받고 있는데, 제가 자라를 정말 너무 사랑하기도 하지만 이 니트는 정말 너무 잘 샀다. 소재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. 그래서 피부 민감하신 분들도 다 그냥 맨살에 입을 수 있을 법한 부드러움입니다. 가슴이 진짜 너무 크다, 아니면 상체에 살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두꺼운 짜임 같은 거 조금 피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거는 짜임도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어서 진짜 다양한 타입의 분들이 입어도 정말 마음에 들 법한,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길지 않은 기장감이에요. 위쪽 엉덩이를 살짝 가리는 정도의 길이감이라서 아주 길진 않습니다. 폼 있게 넓긴 한데 펑퍼짐하다라는 느낌은 없어요. 팔 길이도 적당하고 겨드랑이 부분도 꽤 여유가 있게 나왔습니다. 제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이 목 부분인데 목에 쫙 조이지도 않으면서 단단한 느낌으로 서 있어요. 이렇게 터틀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재질이 너무 훌렁훌렁 거려가지고 좀 애매하게 이렇게 남는 경우 있잖아요. 근데 이거는 목 전체를 감싸주면서 타이트하지도 않아요. 나는 평소에 목이 조이는 게 싫다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은 너무 좋은 포인트. 요즘 브랜디, 에이블리 이런 앱 많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쇼핑하시죠? 하나만 구매해도 무료배송이고 해가지고 다양한 쇼핑몰이 한 앱에 있어가지고 고르기도 쉽고 비교하기에도 쉽고 해가지고 저도 다운로드를 해서 너무너무너무 또 마음에 드는 니트를 발견. 아 진짜 옷은 왜 이렇게 매번 예쁜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돈 나가게. 이거 진짜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샀습니다. 이런 벌집 모양의 짜임 니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컬러로 집에 몇 개 있어요. 근데 컬러를 보는 순간 이건 꼭 사야겠다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. 대부분 그냥 명확히 노랑이거나 굉장히 쨍한 노랑이거나 했었는데 이렇게 진짜 파스텔 느낌이 나는 노랑을 보고서 이건 꼭 사야겠다 하고 실제로 받아보니까 처음에 받았을 땐 좀 아 반품각인가? 아 역시 모바일빨이었나?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아 난 분명히 옐로우 선택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아닌데? 라고서 그래도 한번 입어볼까? 보면 볼수록 너무 예뻐요. 너무 예뻐요. 막상 다 열어보니까 굉장히 루즈핏이면서 이 허리 부분, 밑단 부분이 이렇게 라운드로, 몸통 부분을 라운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잡아줘요. 그리고 소매 부분도 이렇게 좀 넓고 일단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, 이런 컬러는 저 딴 데서 못 본 것 같아요. 특히 이런 짜임으로.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자라 니트보다는 좀 거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전혀 이게 까슬거리거나 하진 않아요. 물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따갑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.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안에 면티나 이런 것들 같이 입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와 진짜 너무 예뻐요. 이거를 구매했던 곳에서
또 니트 하나를 더 구매했어요. 집에 제가 베이지 컬러들의 니트, 뭐 아이보리부터 베이지 다양하게 있는데 요런 밤색, 어두운 밤색은 없더라고요. 사실 모바일 상태로 봤을 때는 제가 실제 받아보는 이 컬러보다는 더 밝은 느낌의 밤색이었거든요. 실제로 받아보니까 더 어둡긴 해요. 어둡고 한 컬러로 짜여 있다기보다는 밤색인데 약간 베이지, 그 다음에 굉장히 어두운 밤색, 요게 몇 가지 컬러가 믹스된 그런 짜임이에요. 몸통도 굉장히 넓고 특히 요 팔 부분의 넓이가 실제 이것도 통이 넓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더 커요. 그래서 이거야말로 진짜 되게 루즈핏으로 입을 수 있을, 요거는 짜임이 좀 굵잖아요, 두껍고. 근데 요거는 얇고 그리고 굉장히 베이직하기 때문에, 그리고 아크릴 울 혼방 소재인데 굉장히 가볍고 따뜻해요. 사실 모바일상 상세 페이지에서 모델이 입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처음에 딱 확인하는데 보이세요 여러분? 이게 눈에 확 띄죠? 블랙 크레파스가 묻은 것처럼 해서 막 떼내려고 했는데 딴 데를 보니까 이게 원단 자체의 느낌인 것 같아요. 여기도 블랙이 있고 듬성듬성 블랙 컬러가 들어가 있어요. 전체적으로 보면 눈에 확 띄거나 하진 않은데 실제 모델의 입은 컷이나 아니면 상세 페이지에서는 사실 이런 거 없었거든요. 약간 당황스러웠어요.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킵하려고 합니다. 너무 예쁜 블루 컬러죠? 2020년의 컬러이기도 하면서 그게 아니어도 저는 이런 파랑 너무 좋아하거든요, 블루 계열을. 온라인에서 봤던 거보다 온라인에서는 훨씬 더 고급져 보였어요.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받아봤을 때는 그렇게 고급진 느낌은 아니지만 꽤나 부드럽고 앞 길이와 뒷길이가 이렇게 언밸런스로 되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숏한 느낌이에요. 블루 계열이 다양한 컬러로 믹스가 되어 있어서 그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블루도 있고 요거 같은 거는 오렌지가 중간중간 섞여 있는데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믹스가 된 게 진짜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진짜 제가 좋아하는 블루 컬러. 뭔가 분위기를 되게 화사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. 얼마 전에 거의 세일 행사를 했었어요. 그래서 세일을 또 놓칠 수 없잖아요. 출퇴근 때 그 매장을 항상 지나가기 때문에 한번 들려서 봤는데 이번엔 이렇게나 쨍한 오렌지 컬러를 구매해봤습니다. 최근에 계속 베이지 계열, 그 다음에 머스터드 막 이런 계열에 되게 눈에 띄어가지고 자주 구매를 했었는데 이렇게 쨍한 오렌지 컬러는 진짜 생전 처음 사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터틀넥이 아니라 그냥 라운드 디자인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지만 부드러운 소재예요. 보풀은 금방 일어날 것 같은 소재긴 하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적당한 핏감의 컬러가 일단 너무 예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.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